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카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시겠지만 제네시스 차량을 한 대 준비했습니다. 저희 요즘 그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중대형 세단, 그 다음에 세단 차량들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정말 뜨겁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차량인데 요거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거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고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08년식 키로수 정말 좋습니다. 11만 4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가장 강점이 보험이력 영원, 완전 무사고의 하부 미세누유 단 한 방울 없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안쪽에 이 제네시스 차량 찾는 분들 중에서, BH 찾는 분들 중에서 DIS 버튼 들어가 있는 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 차량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부터 후방 카메라 전부 다 있고요. 옵션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730만 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BH 제네시스 신차 출고가 5,600, 그 차량이 지금 830만 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늦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판 보이시겠지만 헤드라이트나 앞쪽에 전방 쪽에 전혀 파손된 부위 없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네시스 마크가 해지기 마련인데 관리 상태 보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관리 상태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디 하나 뭐 칠이나 문콕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 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정말로 깨끗합니다. 사이드 리필터, 미러, 뭐 깨짐이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약간 이렇게 살짝 긁힘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에 도어부터 휀다, 썬팅지는 일단 완벽합니다. 도어부터 휀다 쪽 부셔도 지금 스크래치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약간의 미세 문콕 정도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의 뭐 미세 문콕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봐야 문콕이 좀 느껴질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 교환 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검수는 했지만 뒤쪽 타이어들은 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휠 컨디션은 정말로 깨끗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7만 원 정도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만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범퍼, 썬팅지 완벽하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전부 다 정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 어디 하나 까짐이나 해짐 전혀,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보시면, 트렁크도 무겁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확실히 대형 세단입니다. 적재함 상당히 넓게 잘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709 배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패널 쪽에 교환이나 사고 흔적, 침수 흔적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하다라는 말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컨디션 또한 이렇게 보셔도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약간의 미세문콕 정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차량은 컬러가 지금 은색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보기 싫을 정도의, 눈을 찌푸릴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가 약간 조금씩은 리터치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휠 컨디션은 극강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외판 컨디션은 이 정도, 08년식이지만 연식이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이지만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와, 너무 깨끗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시트 상태가 지금 가죽의 질감이나 찢어진 부분 오염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납니다.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나고 그냥 좋은 향기만 이렇게 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송풍구가 네 방향이나 있습니다. 필러 부분에 송풍구 있고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송풍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이 너무나 좋네요.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한번 타서 운전석의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량 내부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이렇게 스마트키 한 개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를 넣자마자 메모리 시트가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시동만 걸었을 때 굉장히 정숙하게 잘 걸립니다. 어떠한 엔진 경고등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실주행 거리가 114,367km 딱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오디오를 먼저 제가 주파수를 좀 맞춰놨는데 오디오 컨디션도 먼저 보시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스피커도 렉시콘 사운드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진 약간 음질로 좀 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메모리 시트 부족했지만 작동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전동 접이 이상 없고요. 창문들 전부 다 내리실 때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창문들도 작동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스티어링 휠 컨디션이 정말로 깨끗합니다. 와, 관리 상태가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고요. 파손, 손톱 자국 전혀 없습니다. 볼륨 조절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부터 오토 와이퍼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도 어느 뭐 부착물이나 흔적은 전혀 없이 역시나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화면이 터치가 되는 식이 아니라 밑에 쪽이 DIS 버튼으로 작동 상태를 해주는 건데 지금 DIS 버튼 전혀 이상이 없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작동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라디오는 테스트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전후방 감지기, 이게 공기청정 자동으로 기능이 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일단 실내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미션 상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미션 상태 이렇게 봐도 차량의 꿀렁임이 크거나 펀치를 때린다거나 충격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다라는 말이 여러 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미션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 유지 관리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션 상태 상당히 좋고요. 팔걸이 부분도 어디 하나 파손된 흔적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ECM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지금 빠져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미션 상태 상당히 좋고요. 외판 깨끗하고 실내 상태 이렇게 완벽한 차량 700만원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의 엔진 룸 열어봤고요.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엔진 소리 들으셨겠지만 정말 정숙합니다. 관리 상태 너무나 좋고요. 보험 이력이 일단 없기 때문에 너무나 깔끔한 차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하부의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제네시스. 정말 관리가 잘 된 제네시스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730만원에 판매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민하시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대표번호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더 상담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가드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 가정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